자, 이 게임은 뭐 간단합니다. 그냥 아주 심플하게 설명할게요. 그냥 어차피 오늘 염라 얼굴 무고입니다. 고고학자가 편안히 방송 보시면 됩니다. 조용히 좀 해. 고고학자가 내려가서 보물을 찾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한 게임이고요. 플랫폼어 게임이에요. 냄새부터 매워요. 드드해. 사실 이거 은근히 많이 안 했어. 돈 먹어주시고. 자, 이렇게 뒤로 물은 다음에 박쥐 잡아주시고 돈 먹고 때려주시면서 낙사 조심해 주시고요. 스피드 버튼 누르면서 딱 매달리면서 가주시고 돈은 먹는 듯 마는 듯 있으면 스쳐 지나가면서 먹는 느낌으로 저렇게 저런 거 조심하시고 가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가시에 찔리면 엄청 아프니까 탁 때려주시고 가시 지나갈 때는 안 아프고요. 탁 때려주시고 박쥐가 있는데 스피드 약간 소점프 딱 조금 밑에 딱 한 발 보신 다음에 잡은 다음에 내려온 다음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카테고리 바꿨어요. 새로 고침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계속 탈출을 하면 됩니다. 4-4까지 가면 노말을 깰 수 있고요. 박쥐 점프해서 잡아주세요. 왜냐면 각도가 거지같이 내려오거든요. 여기 살아있을 수도 있어. 둘 다 살아있었고 침착하게 여기서 폭탄을 이렇게 던져준 다음에 거미줄에 돌리게 한 다음에 하면 바로 터집니다. 그럼 내려가서 점착폭탄인데 먹어주면 뭐 필요에 따라 좋고요. 채찍 때려주고 점프 낙사 가시 제일 조심해야 돼요. 지나갈 때 거미 떨어지는 거 잡아주시고 채팅창에 구독 아이콘 많이 안 착. 보였는데 이렇게 하니까 매우 냄새 맡고 정신같이 구독자들 모였네. 이렇게 딱 던지고 침착하게 쳐주시고 뭐 템 없어도 돼요. 아, 구합니다. 풍영은 교육 방송하면 가르쳐 주다가 자신은 아니라게 죽더라. 이 멍멍이는 여잔데 멍멍이로도 할 수 있어요. 딱 무기로 써주세요. 무기로 써도 됩니다. 이런 것도 무기로 써주시고요. 네. 이거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무기로 써주시고 가면 됩니다. 보통 1-2에는 출구가 다 밑에 있어요. 다른 맵도 마찬가지지만 쏙 넣어주시고 가면은 뽀뽀를 해주면서 한 칸이 찬다. 너무나 쉬운 게임이라 뭐 설명할 필요도 없겠네요. 궁금한 질문 너무 간단한 게임이다. 개가 불쌍하다고? 진짜 개 아니에요? 박쥐 뒤로 가세요. 때리려다가 머리통 맞음. 각도가 정말 오묘하거든요. 박쥐 보시면 각도가 오묘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가시 이렇게 지나갈 때 괜찮고요. 돌 같은 거 들고 가줘도 괜찮아. 각도 이렇게 일자로 맞춰주세요. 형님 그냥 말만은 아저씨 침착하게. 같아요. 천천히 말해주세요. 지금 보시면은 아! 자 발동시키고 떨어지고 깜짝이야. 자 괜찮죠? 돈 있으니까 이거 하나 사주세요. 왜? 재밌으니까. 폭탄 12개 나이스. 원래 만원짜린데요. 개등 먹었음. 자, 거미 재단 있는데 여자나 개 받치면 좋아요. 여기 뱅구리네. 받칠까? 나 점착이 있으니까 받칠만 하거든요.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아까 그 우유같이 생긴 거 먹었죠? 이거 데리고 와서 아까 거기다 받치면은 랜덤한 아이템을 주고 점수가 포인트가 쌓이면 흡혈템도 준다. 일로와 일로와. 자 이렇게 안전하게 탁. 선생님 게임도 맵고 채팅도 매워요. 녹장 풀어주세요. 넘나 길어요. 채팅 딜레이 안 풀렸어? 죄송해요. 살려줬네. 질풍이 연습장님, 아이고 10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풍이 연습장님 김기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풀린거 맞아? 풀린 거 아닌 것 같은데? 풀린 거 맞나? 두 번씩 써봐 여러분들. 두 번씩 써봐지. 2분 걸린 거 아니지? 스펠렁키에 대해 모르는 분들에 대한 팁. 풍영이 녹장을 먹는 순간 그는 이미 죽음을 맛보는 것입니다. 곡괭이 화이팅이니까 곡괭이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연습장님이 곡괭이를 먹으라는 무언의 압박이. 옵션에서 침착하게 전 죽지 않아요. 정말 깔끔해집니다.
염라대왕 얼굴도 더 잘 보입니다. 뭐요? 옵션에선 프로 뭐요? 옵션이 어딨지? 이건가? 프로? 프로가 어딨어? 응? 이거 화면이 왜 이러지? 다 프로 같은 필요 없어. 그냥 가. 아는 척 하지 마라. 깨보지도 못한 것들이. 다시 한번 초보 교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보분들 이거 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첫 번째로 하지 마세요. 이 게임 해봤자 소용도 없어. 고통스러운 게임이야. 어?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 사실 나만 하는 게임이에요. 어? 하지 마세요. 고통받지 말고 다른 재밌는 게임 많으니까. 저기 매운맛 안 시켰는데요. 어이 조심. 안 하는 게 이득이야. 다른 AA 게임 뭐 재밌는 게임 많으니까 하지 마세요. 그래, 나 해야겠다. 그러면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해. 말하지 말라고? 종합게임 BJ 뭐 시작할 때 이거 절대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쓸모 없습니다. 너무나 맵고 고통스러워. 하지만 근성은 생길 수 있지. 자, 돈 같은 거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팁과 노하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노마를 깰라고 하면 그냥 폭탄만 많이 있으면 됩니다. 폭탄 30개? 한 2, 30개만 있으면 그냥 깨요. 부스터 있으면 더 좋고 없으면 녹장이라도 있으면 좋고요. 전 이거 삽니다. 왜? 재밌으니까. 나이스 낙하산. 와, 완전 극심한 손해거든요. 부스터 아니면은 상점 아저씨 털지 마시고요. 굉장히 힘들거든. 아, 돈의 위치 밑으로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저씨 물결표. 왜? 아, 가리나요? 먹고 아! 1-에서 제일 위험한 거 이거예요. 두 칸씩 달거든요. 없는 줄 알고 빠르게 가다가 찔리는 경우가 많아요. 피지컬이 좋으면 이걸로 채찍을 칠 수도 있지만 보통 가시랑 저거에 많이 죽고 그 다음에는 거미, 박쥐 뭐 이런 순서 되거든요. 많은 전화 부탁드립니다. 국립암센터 031920에 다시 가면 돼요. 처음에는 그냥 하세요. 처음에는 건방지게 어제 몇 번 해보지도 않고 다시 가는 건 안 되고요. 본인이 좀 이제 어느 정도 했다 하시면 그때부터 다시 가면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빨리 다시 가려고 하면 근성이 없어서 결국엔 망하거든요. 뭐 하나 들고 갑시다. 저는 많이 해본 경험자이기 때문에 그냥 다시 가는 거고요. 초보분들은 그냥 가셔야 됩니다. 먹어주시고 돈 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빨리빨리 가는 게 최고예요. 이렇게 뭘 들고 있으면 굉장히 안심이 돼요. 제가 먼저 봤거든. 뭐 하나 걸고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냥 보려니까 뭔가 심심해요. 시끄러. 안 걸어. 씨. 자, 멍멍이 구하고요. 저 밑에 재단이죠. 멍멍이 받치면 랜덤 템 주고 점수 포인트가 차곡차곡 쌓인다고 했죠. 그리고 뭐 줬어? 스파이크 신발 나이스. 이거 찍기 공격력이 강해지는 건데 등치 큰 녀석 없을 때 좋아요. 채찍할 때 좀 자신 없으면 채찍을 누른 상태에서 점프를 하시면 됩니다. 거의 동시에 누르는 느낌으로. 어? 그럼 채찍을 치면서 위로 딱 올라가거든요. 롤 하시는 분이라면 알리 큐 플래시랑 좀 비슷하죠. 예. 뼈다구 녀석들한테도 은근히 한 목숨씩 주는. 조심해야 돼요. 맨날 누워있다가 가끔 중요할 때만 일어나거든요. 이 게임 기본적으로 거지같이 맵 배치를 하려고 랜덤하게 돌리는 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렇게 맞춰주시고 침착. 욕심을 부리는 순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냥 지나가면 되고요. 네. 큐풀. 노말 켜놓 하나만 걸어주세요. 너무너무 심심해요. 솔직히 1시간 2년 되잖아요. 시끄러. 걸지 않습니다. 도박 손 끊었어요. 점착폭탄. 여기 맵은 거미가 많은 맵이에요. 특정이 있거든요. 고비를 뛰어넘는 것은 용맹함이 아니냐. 냉정한 계산 끝에 죽음을 불사하는 정신이다. 아, 죽을 뻔했다. 두 목숨 달았는데 괜찮아요. 이 정도면 자, 침착하게
해골 바가지 가지고 오세요. 이걸로 발동시키면 되거든요. 이렇게 가시 오브젝트만 있으면 되니까. 안 그러면은 저기 통과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면 폭탄이나 로프도 해도 되는데 지금 폭탄 로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정말 조심했죠. 침착하세요. 지금 멍멍이 구해야 될 것 같아요. 멍멍이 소리 지금 났거든요. 옵션에서 세 개 다 나오게 했습니다. 멍멍이 남자 여자. 여자가 지겨우면, 여자 나오는 게 지겨우면 멍멍이랑 남자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어딨지? 멍멍이 소리 났는데. 근처에서 났는데. 없나? 보셨죠 지금? 어디 있나 없나 찾고 있죠? 죽습니다. 당신은 죽을 거예요. 그냥 가세요. 가다가 거미에 죽을 수도 있고. 그냥 포기해 그냥. 많은 생각은 몸을 무겁게 할 뿐. 24,000원? 잠깐만. 야, 3,000원만 모아오자. 3,000원만 모으면 가능성이 있거든요? 부스터 나왔기 때문에, 이거, 부스터 나오면 최소 노말 보장입니다. 최소 노말 보장이거든요? 일단은, 돈을 먹어야 돼. 여깄다. 짓고 한번 놔주세요. 그러면 말이 터지거든요? 나이스. 24,000원이었죠? 끝났습니다. 네. 노말, 최소 노말 보장. 털자고? 아니야. 아저씨 터는 건 좀 위험합니다. 아저씨 굉장히 세요. 아저씨가 노말 보스보다 더 셉니다. 염라 대왕도 이길 거예요. 저 아저씨가 왜 이렇게 힘든 곳에서 장사를 하겠습니까? 안 좋은데? 괜찮아요. 로프 없애도 상관없습니다. 부스터가 있기 때문에. 부스터 이 템은 이 스펠런키에서 삼신기라고 불리는 템으로서 제일 좋은 템입니다. 날라다닐 수 있어요. 마음대로. 정말 좋은 템이죠? 열쇠를 주워주시고. 하긴 튜토리얼에서도 이렇게 지르시는데 지옥 변환하시면 오늘 잠은 다 주무신 거겠죠? 튜토리얼 스알못이죠. 여긴 튜토리얼이 아니고 얘는 튜토리얼 캐릭터가 맞긴 한데 여긴 1-이고요. 스알못이 어설프게 도발을 시전하는데 저한테 걸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숱한 도발을 이겨왔던 굉장히 스펠런키 베테랑으로서 실력은 없지만 노하우와 노련미로 여기까지 성장을 했다. 침착하게 때려주시면서 낙사도 방지해주시고요. 거미 조심해. 거미 조심하고 침착하게 여자 구해야 돼. 왜? 두 목숨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펠런키 전문가 너무 고통받아 직접 해본 것만 이렇게? 같아. 자 돈도 모아줍시다. 왜냐 나 지금 템이 없거든. 침착하세요. 위에 보시면은 거미가 떨어집니다. 와 정말 많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편안 가신다고요. 그 다음에 돈 모은 걸로 템을 좀 사줘야 되는데 안판에 폭탄이 좀 필요한데 뭐 없음 말죠. 14년부터 형 방송 보면서 스펠런키 매번 봤는데요. 15년부터 실력이 왜 안 내시는지 궁금해요. 실력이 최고 정점에 올랐기 때문이죠. 이제 폼이 하락할 일만 남았습니다. 자, 잘 적절히 먹었고 폼 세 목숨. 폭탄이 약간 좀 없기 때문에 폭탄을 좀 아껴야 한다. 블랙마켓을 갈까요? 자, 폭탄 개구리인데요. 침착하게 폭탄처럼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슈퍼 킥 매겨주시고 구하는 동시에 안돼 안돼. 아이고 죽어버렸네. 나랑 좀 피가 비슷하거든요. 아 저걸 죽어버리네. 재단에 받으려고 했거든요. 자, 저 지금 눈이 있기 때문에 숨겨진 블랙마켓을 갈 수가 있어요. 보고 있으면 가고 없으면 말고. 실력도 없는데 근성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 조용히 하라 그랬죠. 자 여기 보시면 고용된 손이라고 노예인데 도와주는 애인데 절대 사지 마세요. 통수칩니다. 통수 그냥 가도록 할게요. 뭐 간단히 쉽고 맵마다 무서운 것만 조심하면 돼. 2-이 맵은 뭘 조심해야 되면 개구리랑 여기 한 방에 죽거든요. 이거 변환하신 적 없는 등요. 스스로 편안 선언하셨죠. MP들이 다분하시죠. 천천히 멍멍이 구하고. 형님 이 게임 노말 깨기 힘드나요? 노말 보스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조용히 해 지금. 집중 중입니다. 폭탄. 홍티셜 나는 실력이 없다. 실력 없다는 분한테 지옥 부탁하지 마세요. 매너 채팅 부탁드립니다. 아!
노말 켜면 안 돼. 못한다. 나 게임 못한다. 맞아. 자신 없어서 그래? 왜 이 게임 수틀리면 안 되거든. 100시간을 넘게 해도 실력이 여전하시네요. 예전에 초심을 잃지 않으신 듯. 킬. 그 어설픈 노말은 안 통합니다. 아! 진짜 게임? 근성도 없는데 자신감까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가만 있으면 되지. 조용히 해. 스펠롱 1-4도 못 깰 녀석들이 꽉 말은 많아가지고 말이야. 응? 부스터 먹었습니다. 캬, 이제 노말 켜난 끝났습니다. 어? 마지막 보스 이름도 모르는 녀석들이 말이야. 이게 꽉 말은 많아. 입대하기 전에도 스펠렁키 봤는데 저녁 후에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군대 실력 여전한 건 기분 탓인가요? 군대를 갔다 왔는데도 개념이 없네 이거. 하긴 뭐 군대 갔다 오면 그때뿐이지 뭐. 한번 당해봐야지. 배를 한번 당해봐야 아 그때도 지금도 조심히 채팅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느낄 것이야. 어? 아! 그때뿐이야. 군대 갔다 오면 그때뿐이야. 내밀기 시작했다. 오늘 배 몇 번 보여주시려나?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뱀굴인데 뱀굴 밑에는 꼭 곡괭이가 있습니다. 아 피했는데. 아! 야 이걸 당하네? 또 못 깨는 스트리머 방송 보는 것들이 말이야. 자 여기에 죽을 수도 있어요. 조심하시고. 자 곡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자 어딨지? 자신감도 없는데 배난다는 인성까지 어떻게 해요? 조용히 좀 해. 아 왜 이렇게 아 돈 많아요? 아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아 꺼버려. 7시간 후 다시 갈게요. 조용히 해라. 형 초보 가르치고 있다. 하지 마세요 이게. 거지같은 게임입니다. 많이 해도 잘 안 돼. 거지같은 게임이야. 어? 노말 편안 하시는 건가요? 가족들 끼워올까요? 아니 무슨 노말 현황은 아니고. 아 그렇게 하자. 벌레맵 보여주는 걸로. 벌레맵 보여드릴게요. 벌레맵 못 보셨죠? 노말은 전에 봤잖아. 트위치 오자마자. 안내 바꿔주세요. 이 실력으로 무슨 교육인가요? 스펠렁키 교육 좀 바꿔오세요. 에멀리. 아니 가해 선생님 뭐 다 실력 뛰어나나? 사실 실력 없는 가해 선생님들도 있어요.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생 저기 학생보다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까. 조용히 해. 돈을 올려 가격. 조용하는 게 좋을 것이다. 지금 벌레맵 갑시다. 벌레 그래 벌레 켜놔. 벌레맵 켜놔. 벌레맵 켜놔 갈게 그러면. 벌레맵의 그 다마스커스인가 무슨 칼이 있거든요. 그거 보여드리는 걸로 할까요? 아니야 안 할게요. 예. 어휴 걸릴 뻔했네. 그냥 보여 그냥 하자. 그냥 하면 안 돼 게임? 아 그냥 즐기는 거잖아 게임. 게임 그냥 하는 거잖아. 게임 하는데 이유가 필요해? 교육방송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 절레절레. 그냥 하자. 벌레맵 그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갑자기 안돼 나 오늘 빨리 자야 되는데 진짜. 알았어 그러면 벌레맵 그 칼만 먹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네. 오케이? 도네이션? 아 그러게. 아니 내가 왜 돈을 포기하고 벌레맵 켜나고 해야 돼. 저 매운맛 좋아해요. 이왕 매운맛 보여주시는 거 위에 구멍 내주세요. 하지만 스펠런킹 이제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몹이 돼버렸어. 그냥 뭘 안 걸면 집중도 안 되고. 노인장 노인들이 모여 역할을 선용할 수 있도록. 가자 벌레맵 칼 보여드립니다. 보스 깨는 건 아니고 칼만 보여드릴 거예요. 칼 보고 그냥 끝이야. 어떻게 보는 거였더라? 근데 벌레맵 어떻게 하는 거였지? 일단 2-2 맵을 갔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 벌레 칼 보여드리는 거. 벌레맵에 마지막에 칼이 있거든? 그 칼이 전설의 명검 다마스커스인데 열나 세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실력이 벌레고요. 아니 한다고! 아 안해 안해! 쟤 때문에 안해! 딜레이 있는 거 아는데 그래도 기분 나쁘네요. 할라 했는데 저 녀석! 저 누구야 저거? 벌레 누구야? 여러분 도발 안 나 할라 했는데 아 못하겠다. 기분 나빠서 못하겠어. 토라졌어. 그때 너무 그만하면 좋을 건데 나 한다고 했는데 좀 그러네. 응?
지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거의 할랑 말랑 했는데 안 되겠다. 상관은 없습니다. 지옥 편황 아니면 실력도 근성 나 침마. 나 침마. 나 침마 좋았다. 영원한 니트는 인피니트 호흡. 남 탓이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남이가? 우리 남 아니잖아. 님 탓이죠. 님 탓. 시끄러워 조용히 해. 이제 극딜 하지마. 벌레 칼 보여준다. 벌레 칼 보여주는 편한 갑니다. 나는 스트리머시니까 그냥 하셔도 되죠. 내 힐. 돈 먹고 체력을 좀 채워야겠다. 울겠다 울겠어. 돈을 채워가지고 목숨을. 벌레 맵이 굉장히 아팠던 걸로 기억해. 무슨 창자 같은 데 있었는데 하도 옛날에 깨서 기억도 안 나네. 벌레 맵 갈 필요가 없어. 그 칼을 힘들게 먹으면 피만 많이 날거든. 먹을 필요가 없는데 그 벌레 맵에서 가려면 2-에 동그랗게 생긴 창자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 살아있는 사람을 던져놓고 기다리면은 뭐 벌레 같은 게 나와서 먹었거든요. 하는 주제에 거짓말쟁이구나. 지옥 보여준다는 말도 무스키는 친다라서 잘 안 들리는데. 뭔 소리야? 아 나 안 되겠어. 못 하겠어. 자꾸 그러네. 미끼를 물어본 것이요. 이거 메시지가 밀린 건가? 이거 얼마나 밀린 거야 메시지? 메시지가 한 열몇 개가 밀렸구나. 총알량님 실력도 없는데 말은 되게 많으시네요. 말로만 말고 실력으로 보여주세요. 어떻게 그가 이 스테이지 통과도 못하시나요? 안해. 아 벌레맵 간다고 했는데 뭐 이거 뭐 맛이 안 나네. 도발에 안 걸려드는 척하면서 은근히 타격받는 모습 귀여워 죽겠네. 귀여워? 귀여우면 괜찮다. 귀여우면 잠깐 열쇠를 먹을까? 잠깐만. 아빠 지지야 지지 왜 자꾸 걸어? 쓰자. 그 막게 하나 아껴서 뭐해? 내 멀냥님 야래야래 물결표 물결표. 자 이거 가지고 와서 침착. 착. 팔복구 보스 칼로 찔러주세요. 그것까지는 힘드신가요? 오케이. 칼 들고 보스 찔러달래. 그건 좀 힘들어요. 네. 그냥 가는 것도 있는데 무슨 칼 들고 가. 게임 중에 스펠러기가 제일 재밌어요. 자주 해주세요. 이 게임은 자주 저 뼈 따고 녀석이 이 게임 자주 하면 안 돼요. 사람 인성이 안 좋아 안 좋아져요. 평원 증간 노골드 편황도 해주세요. 침착. 아 점차 포탑 만들지 말까 그냥. 점차 포탑 어떻게 보면 별로일 수도 있는데. 뒤늦게 풍경 방송 보게 된 사람인데 이게 나무위키에서 읽은 매운맛 스펠렁키군요. 오늘은 벌레 맵에 있는 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끄럽다니까 조용히 말하자. 소근소근. 가자. 노골드는 골드를 안 먹고 깨는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그냥 업적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는 건데 굳이 그런 거 할 필요 없죠. 무서워서 못 하겠다잖아. 매너 좀 부탁드려요. 자 간다. 벌레 맵 일단은 1-를 깨야 되고 돈을 좀 모아 갖고 가자. 아우 큰일 날뻔했다. 지금 너무 안 일했죠? 우주선총 보고 싶어요. 스탠스님 보여주세요. 뭐요? 우주선총? 아니 뭐 다 아는구만. 본 사람이 있는데 뭘 또 보려고 그래. 뭐 우주선총에 벌레 총 칼도 다 알면 나 깸잘리시고 존잘이시다. 이거 폭탄 먹어주시고 핫! 풍평 좋아 풍평 좋아. 아 저런 거 하지 마세요. 좋아 풍평 좋아 집중 안 됩니다. 풍평 좋아 풍평 좋아. 위험합니다 지금.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진짜 심각하게 못하시네. 2,000원 올려 이 녀석들이. 이거 아 3,000원 올려. 3,000원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귀신같이 조용해집니다. 잠깐 기다려봐. 킥! 아 킥킥킥 1,000원이면 극딜 하다가 3,000원 올리면 극딜이 없어. 근데 아재기가 나와. 오케이 통과하고 실력 많이 늘었는데 왜들 그래. 잘한다 잘한다 잘 무결표한다. 4달러? 4달러는 좀 심하게 좀 있다. 녹장 가져갈까?
녹차 가져가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벌레 명에서. 양나한다고 그 전에 돈을 올리시자. 밥은 4달러지. 어, 시사비요? 끝났죠? 여기 보시면 샷건이 있습니다. ASH 밑에. 끝났다. 아이씨! 아, 아까워라.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여기 점프 한번 해주고 나오게 한 다음에 그냥 딱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쫄지 마세요. 까지가 아픈 건 아는데 쫄 필요가 없어. 엄마! 깜짝이야. 손님 구필하지마. 손님 사랑해. 뱃살 사랑해. 이거 뭐였지? 이것도 뭐 주는 거였는데. 벌레맥 갈라면 얘를 들고, 아 샷건 못 들고 간다. 나 벌레맥 갈라면 해장국에 들깨를 너무 넣으면 술이 들게. 오씨 찔릴 뻔했죠. 녹장 있을 때는 붙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는 없네요. 동그랗게 생긴 거, 매달리는 거, 창자가 친 거, 거기에 가야 되거든요. 아니면 말이나 예쁘게 하던지. 진짜 풍월량님 방송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항상. 그럼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아요. 3,000원 올릴 테니까 정말 하고 싶은 말 있는 사람만 하세요. 3,000원으로 누님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숨겨져 있는 거 있다. 엄마! 근처에 바로 있는 것 같은데? 여기다. 블랙마크 한번 갔다 올까? 근처에 있는데. 아이고 질풍 연습장님 10만원 후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에요. 여기 블랙마켓 가서. 근데 돈이 없는데 나 다 때려버릴까? 어? 어딨지? 여기다. 여기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 여기에요. 갈 필요가 있나 근데? 블랙마켓을? 감사합니다. 염라대왕님, 도깨님, 이누공님 감사합니다. 후원 고맙습니다. 3,000원으로 말하는 거 올렸으니까 하지 마세요. 부스터 있으면 뭐 털고. 딜레마 1,000원은 급딜, 3,000원은 낮의 개그. 어찌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무관주. 아씨. 허! 털어. 어차피 털라고 했어. 컨트롤. 이게 바로 컨트롤이라는 거. 머리통이 붙였어요. 저풍님 스텔런키로 입덕했는데 그 괜찮은 모습 잘 보고 싶어요. 3,000원으로 돈해가 올라가도 척추요정은 항상 존재하죠. 지금 여러분의 목과 허리를 상하좌우로 스트레칭해주세요. 싱글. 근데 사실 블랙마켓 갈 필요 없어. 벌레맨만 가서도 갈 수 있다. 여자를 먼저 던지고 샷건을 들고 뛰면 샷건을 가져갈 수 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맞다 맞아. 우주맵도 갈 수 있고 여자 던진 다음에 괴물 튀어나올 때 그때 샷건 들고 가면 되겠다. 오케이.